있는 화약이 나왔고. 근데 평소에 이렇게 먹는 거 같아. 화약이 나온 거 아니야. 잘 먹잖아. 원래 우리 막 이거 아니었으면 고기 먹고. 고기. 우육면. 꼬바로 수박. 고기 인당 300g. 300g씩 먹고. 오늘 화약이라고 먹으면서 입시 썰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근데 약간 다들 입시설이 좀 다채로워요. 맞아. 그치 않아? 다들 약간 좀 특별한 대학교고.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자기적이야. 자기적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야? 자기적이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실 2년차 교수이자 사회문화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하고요. 와~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재학 중입니다. 혹시 어떤 거 진입하시려고? 아, 저는 아마 경제학에 이미 진입해 있고, 그리고 아마 빅데이터 쪽으로 하나 전공을 더 만들고, 그리고 정보문화학이라고 연합전공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오브 에듀케이션을 거쳐서 서울교대 재학 중인 윤서진입니다. 2년차 졸려고요. 선생님! 담당 과목은 뭐예요? 담당 과목은 일단 전공은 사회과 교육과고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담당 과목 없이 모든 걸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영상을 전공하고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공은 방송영상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랑 뭐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정치화법 담당하고 있고요. 현장반 팀장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는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 인스타에 올라오는 종지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각자 전공이 다르잖아. 너네는 그 전공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걸 들어보고 싶어. 지윤이부터. 나? 응. 나는 사실 근데 자유를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자유를 왜 일반과가 아니라 자전에 갔냐면은, 나는 원래 3학년 때까지 언론정보학과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다. 원래 꿈이 기자 이런 거였어가지고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3학년 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분야를 알게 된 거야. 그게 약간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언론 뉴스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런 분야가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언론정보학과에서만 배우는 거 말고도 좀 그런 빅데이터 관련한 지식,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가가지고 언론 쪽이랑 데이터 공부 이런 걸 문이과 쪽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자유전공학부가 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응? 언제부터? 그치, 그거 한 3학년 초반에 그때부터 튼 것 같아. 원래는 언론정보학과를 계속 지망하다가 자유전공학부로 틀었지. 근데 언론을 가고 싶다 했는데 지금은 경제잖아. 그치. 이유가 있어. 약간 내가 대학교에 와서 그래서 언론정보학과 수업을 들어봤었다? 근데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은 좀 다른 거야. 나는 좀 실무 쪽을 많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나랑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기 조금은 안 맞았다? 는 것도 있었고, 대학교에 와서 경제 강의를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경제가 재밌다고? 근데 진짜 재밌었어. 이게 약간 인구 경제학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요와 공급 막 이런 경제가 아니라 막 인구 경제학 해가지고 되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막 분석하고 이런 강의를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해서 경제학과에 들어갔다. 그래서 후회는 하시지 않나요? 후회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서울대 자전은 몇 개까지 하시죠? 기본이 두 개고, 뭐 하나만 하려면 그걸 엄청 심화로 파야 되는 거고, 뭐 두 개, 세 개까지도 가는 거. 고기도 먹어볼까요? 이렇게 말아보고 싶어요. 먼저 MG네.
아니요. 맛있겠다. 계속 담그고, 오래 담그고 있어, 제가. 그럼 서진이는 고대에 갔니? 사실은 솔직하게는 점수 맞춰서 가긴 한데 점수를 맞추려면 어디든 갈 수 있었겠지만 굳이 교대를 택한 이유는 일단 교사로서의 직업이 되게 뭐랄까 마음에 들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간 나의 뭐랄까 장점이 하나를 깊게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두루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초등교사가 꽤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사회교육과잖아. 그거 고른 이유도 있어. 그거야 뭐 내가 사회를 제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정법조교 아무래도 연구실 조교니까. 근데 진짜 연구실 조교들 특 다 대학교 가가지고 법 강의 하나씩 들음. 진짜. 나 이번에 들으려고 2학년 때. 진짜 법자랄이다. 일단 영광에는 영상을 전공하기 전에 하나의 전공이 있었잖아. 그치, 어떤 전공이 있었지? 원래 경영을 하다가 영상으로 바꾼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결심하기까지의 그 과정. 나는 원래 고등학교도 그렇고 영상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되게 진지한 게 아니었어. 막 뭐 유튜브 영상이라고. 근데 가보니까 애들 다 영화 찍고 싶어 하고. 근데 나는 뭔가 완전 실기보다는 일반 대학에 가서 거기 다양한 공부하다가 영상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조금 더 뭐 내신 같은 거나 수능을 공부했고 그래서 평생 맞춰서 갔는데 아 원래 전공은 경영학과였어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치. 너무 잘 맞았어. 그럼에도? 그럼에도? 간 이유가 10월 달에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교수님께서 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는 얘기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을 가볼까? 확 자극을 받았구나. 딱 한 바람. 그래서 한예종 시험을 봤고 그런데 또 잠깐만 처음엔 되게 와 너무 좋다가 아니라 많이 놀랐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는 이제 거기서 되게 마케팅 학기도 하면서 뭔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 뭐하고 뭐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놨는데 다 무너져버린 거야. 계획이 약간 확 바뀌어버렸네. 처음엔 별로 좋지 않아. 맞아 너 맨 처음에 약간 고민했었잖아. 맞아. 아, 진짜? 이거 가야 되나? 이러고. 근데도 뭔가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학점 되게 너무 만족하고. 그치 매물비용이. 매물비용. 매물비용이니까.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고민해서는 안 돼. 입시 수능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야? 힘들었던 때? 딱 성적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한 그 정체기가 있을 거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그때가 약간 어떤 때? 육모 끝? 육모 보고 나서. 육모 즈음부터 뭔가 그 전까지는 계속 올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르지? 하고 막 상담도 엄청 선생님들한테 많이 받고. 근데 나는 기숙학원에 있었으니까 주변에 일이 너무 많이 퍼지는 거야. 계속 퍼져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고. 기숙학원 애들과의 관계? 난 처음 가서 들어갈 때만 해도 난 친구 한 명도 안 사귀고 밥도 혼자 먹을 거고 급하게 공부할 거다 할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난 좀 늦게 들어간 편이어서 그래서 난 혼자 딱 할 거다 했는데 가자마자 일단 룸메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반이 있어서 반 친구가 이제 짝꿍이 말을 걸고 밥 같이 먹을래요? 하면은 좋아요 하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나도 자습실이 내 자습실이 좀 동 떨어져 있어서 그 자습실 사람들끼리 친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같이 붙어있으니까 너무 친해져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을 많이 못한 거야. 그럼 영광에는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아, 현역 때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고등학생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힘들어서 미치겠다는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스트레스는 없었지. 원래 공부 안 해도 힘든 거 알지. 그거였어.
그리고 단수할 때는 내가 막 학교를 놓고 한 게 아니니까 되게 재밌게 했어 그때. 학기 반수도 뭔가 반수를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막 완전 해야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해볼까? 한 거니까 딱히 있는 건 없었는데 외로운 게 컸지 약간. 현역 때는 친구들 다 쉬게 하니까 나만 좀 다른 쪽으로 했고, 또 반수할 때는 애들 다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이거 하니까 뭔가 너무 힘들 때 선생님 강의를 그냥 틀어놨어. 아 맞아. 밥 먹을 때는 나는 못 봤지만 약간 간식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러고. 쌤도 그냥 그런 거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 되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 헤어! 그런 거 뭔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를 쌤은 강의를 통해서 그냥 혼자 그냥 이러고 있어. 나는 그거를 처음 때도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 내가 연구실 안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맞아. 이 생각이 항상 들어. 이렇게 다양한 학교 사람들을 맞아. 만나주고 싶어. 진짜. 맞아. 지금 우리만 해도 다 달라. 다르잖아 완전. 아랍어 46점 맞은 썰이 있거든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너가? 네. 진짜? 나 일주일 공부해서 아랍어 46점 받았거든. 아니 왜 이렇게 잘 봤어? 이게 서울대야? 서울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거구나. 이유가 있어. 네? 내가 원래 약간 고3 때 독서실 다녔었어. 근데 그 독서실이 약간 그 관리형 독서실 그런 데라가지고 막 내 학습에 대해서 막 상담 같은 걸 좀 해주는 독서실이었단 말이야. 나는 사실 그걸 약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 그냥 나는 그냥 짜여진 그런 공간에서 있는 게 더 나아서 그냥 뭐 밥 거기서 먹고 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내 담당하시는 분이 나한테 왜 제2외국어를 왜 아랍어를 했냐 절대평가인데 아니 한문을 해야 된다 한문이 더 막 실용적이고 막 훨씬 쉽고 아랍어 막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랍어를 왜 했냐 막 계속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약간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 보기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아랍어. 아니 일주일 전에 한다고 그게 돼? 그러게. 그래서 아랍어를 막 내가 단어를 근데 다 그래서 다는 못 외웠지. 다는 못 외우고 그냥 내가 뭐 잘 외워지는 것들 막 이런 것만 짜투리 시간에 막 보면서 외웠다? 그랬는데 시험 당일에 진짜 내가 딱 외운 단어들만 나오는 거야. 오. 내가 막 선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읽을 줄 아는데 그게 답인 거야? 그게 답인 거고 막. 그래가지고 46점을 받았다. 대박다. 진짜 대박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성적표 막 들고 가잖아. 그 쌤이 막 한문하라고 했던 그 쌤이 막 아니 너는 그렇다고 해서 아랍어를 진짜 1등급을 맞아왔냐 하면서 막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수능 날에 있었던 에피소드. 너무 무난해가지고. 그치? 응. 약간 생각보다 무난해. 어. 그 배정된 고사장에 딱 들어갔는데 막 고등학교 친구들 있고 나랑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냥 걔랑 막 학원 다니면서 걔랑 최적된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 그러면서 막 그 친구랑 막 우리 수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파이널 11주차 하러 가는 거다 막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귀여워. 근데 진짜로 걔랑 같은 고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그냥 파이널 11주차 하는 것처럼. 맞아 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이만이었던 제일 친한 친구랑 딱 수능 고사장 딱 받았는데 바로 같은 고사실이 옆자리인 거야. 아 진짜? 그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고사실 때문에 좋겠다. 완전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이러고 했는데 받았는데 딱 같은 고사실인 거야. 와 신기하다 했는데 사실 그 친구랑 수능 시작 전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 서로 영향 줬다. 서로 뭔가 합의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참 말 안 걸고 가만히 보고 끝나고 야 고생했다. 공공적인데? 끝!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안녕.